만약에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지금 육제, Y6제로 뛰었는데 X6제로가 지금 떠 있잖아요. 제가 서브 온 스위치를 못 부르실 거예요. 됐나? 안 됐네. 지금 서브 온 스위치를 오프를 시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조그를 움직이면은 얘가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X 원래 육제로가 없어, 안 떠야 되는데 떠버리네. 상관없이 떠버리네. 안뜰줄 알았다 뜨네. 여기까지는 체크를 붙여놔. 모듈 전체 에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떠오르는구나. 안뜰줄 알았더니.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위치 결정 모듈 에러 났다고 띄었는데 X0가 뜨네. 처음 말고는 떠버리네. 아, 에러 나도 이 조그까지는 되니까 되는구나. 자. 자, 여기까지가 조거 기동이고, 원점 기동을 할 겁니다. 원점 기동. 그래서 원점 기동은 터치에다가 H 원점 복귀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터치에다가. 근데 이거 원점 복귀를 하려면은, move K9001 값을 서버 기동 번호에 넣어줘야 됩니다. 서버 기동 번호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 결정 모듈 안에 그 위치 번호를 넣어주는 메모리가 서버 기동 번호예요. 근데 거기에다 9001 값을 넣으면은 이걸 원점 복귀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매뉴얼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가는 게 아니고 서버 기동이라고 해서 Y70 신호로 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고요. 여기 위치 결정 모듈은 굳이 다시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 결정 모듈은 더 이상 써주지 않아도 돼요. 한번 아까 썼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컴파일 안 됐죠?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라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버튼 하나를 이걸로 할까요? 원점 복귀 어드레스가 123번이죠. 그래서 M123. 명판에다가 원점 복귀.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9001 값이 서버 기동 번호로 들어가고요. Y70이 ON이 되면 원점 복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원점 복귀 동작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이렇게 원점 복귀 동작을 하는 거죠. 물론 원점 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 복귀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에서 리빙 스위치 체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동작을 하라고 파라미터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점 복귀 동작 안 되는 사람 질문.